Hello everyone, this is Mirella, and today I'm reacting to YG Treasure Box episode number 9. It's almost over! Let's go! Now I remember him. I was watching a drama and this guy appeared, like he made a special appearance, and I was like, wait, where do I know this guy from? And there he is. Treasure Michogane. Treasure 5, right? I would be screaming there too. They cut their hair! Oh! I'm going crazy! Wow, only 5, it's kind of weird to watch. Call me freaky freaky boy. Ooh, this feels completely different with him singing. So they're showing like who used to do that part. Oh, true. Muzokkon, 우리의 목표는 1등이다. 너희가 이번 경연 때 할 곡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응? 지인이다. 어, 더맨더머. 와, 대박. 오. 오케이. 저희 팀이 고른 곡은 원어원 선배님의 부메랑입니다. 원어원 선배님의 부메랑입니다. 어, they didn't discuss? 지금 우리는 댄스 브레이크가 반이야. 심지어 시작부터 지금 댄스 브레이크야. 우리 정말 힘들 거야. 아마 이번 경연이 끝나면 각자 무모한 3kg 빠질지 않을까. 저희는 네 팀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멋있을 것 같습니다. Oh, they're choreographing.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하는 퍼포먼스 곡인데 이게 좋아. 이걸 좀 더 빨리 쳐줘. 아무리 조금 그러더라도 댄브야, 너가 이렇게 밝혀주지 마. 그냥 너가 앞에서 막 이러고 해. 부메랑 포스 해봐야 돼요. They're rehearsing. 옆으로, 옆으로 가. 오른쪽으로. 박자, 박자, 박자.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너 둘이 센터 안 맞아. 야, 춤이 너무 빡세. 아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더 빡세 보여? 동선이랑 이런 게. 무조건 빡세. 다 뭐 하든 다 빡세게.
Why is it always like this? 무릎 아파. 괜찮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졌고 애들한테 미안하다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부메랑 화이팅! 가자! 오! 오! 블랙 헤어 지훈 They're doing really great! That was really good. Really, really, really good. 이 친구들은 오늘 처음 조합을 만든 팀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멋있었던 것 같아요. Finally. 대박 극찬이. 근데 오늘 보면서 최현석 군이 괜히 A 팀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Oh, finally. 최현석 군이 리더로서 나머지 친구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요시노리와 박지훈도 연습량이 꽤 있었기 때문에 잘 받쳐주고 또 김연규와 길도관을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멋있었던 무대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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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메랑 팀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오. 네. 부메랑 팀의 점수는 out of how much? 1000? 700? 이게 높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야, 이게 높은 걸 수도 있어. 기준을 모르잖아. 예. 부메랑 팀은 647점으로 현재 There's no standard so it's hard. 앞으로 세 팀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수고해 준 우리 부메랑 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뽑을 사람은
Oh yeah, some of them were left behind. 준규, 고영이, 윤빈이. 연규입니다. 요시노리입니다. So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the team that didn't get chosen. Yeah, the ones that weren't chosen. 제가 다른 사람한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서러웠어요. 저희가 이 팀으로 1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선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일단 틀어줘. 예담이가 한번 발표해볼까? 설마 이 순서대로 하진 않겠죠? 그럼 저희 남는 곡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제가 1번에 듣겠습니다. 선택한 곡은 알코온 선배님의 원어원 선배님의 부메랑입니다. And that's how they got 우르렁. 결국으로 마지막 팀은 엑소의 으르렁을 퍼포먼스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뜩이나 팀 만든 것도 서운데 노래까지 그냥 남는 거 해라 뭐 이런 느낌이어서. But that's a good song. 가성이 많네. 와 근데 가성이 많다. 여기 가성 듣는 사람이 No one? 이씨. 널 노린 시선들 안에 울리는 경보 울림소리. 와 진짜 높다. 민철아 근데 너 가성 가능하냐? 자신은 없어. But try. 안녕하세요. 으르렁. 네. 네. 보자. 네. 나를 보면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검은 그림자를 안에 끼우면 너 보여.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제 조금씩 사나워진다.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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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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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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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 물러서지 않으면 나 저도 몰라. I think I had the same face as the coach. Like 아 이거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지? Oh, wow. 자, 지금 정한이랑 재혁이가 으르렁 으렁대 하는 그 부분 훅을 들어보면 너희들은 어때? 좋아? 듣기 좋니? 너네 셋이 들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돼. 선생님이랑은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각자 지금 기분 상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니네 팀이 이거 무대 이거 무대 못 올릴 것 같아. 못 올릴 것 같아. 지금 되게 심각해. 장난하는 것 같아. 유치원생들이. 오. 그리고 재혁이 솔로 할 때 거기 네 파트 한번 다시 해볼까? 나를 보면 웃는 나를 보면 이렇게 하잖아. 나를 보면 이 음이 나와야 돼. 네. 다시. 나를 보면 웃는다. 나를 보면 웃는다. 이거야. 나를 보면 웃는. 나를 보며. 나를 보면 웃는다. 지금 보면을 너무 랩처럼 해. 나를 보면 웃는다. 해보려고 하는데 지적만 받고 그냥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예, each of them are like they were doing. 뭐냐고 지금? 네. 왜 이렇게 몇 번에 와이 거치를 해 왜? 네. 다시 넘자 봐. 네. 나 으르렁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나 와 있을 때만 연습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안 내는 게 많나 너? 나 뭐 해도 땅 보고. 흔들적 흔들적 너
나중에 너 혼자 하라고 딴 데 가서. Are you seriously going to film the like the bathroom door?맞아 그런 느낌이 한마디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정말 다짐 많이 했고 좋은 무대를 꼭 구상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Good good good. 댄스 브레이크? The producer seems to be having fun. 와우. 자, 이 팀의 경력은 네 팀 중에서 가장 연습 기간이 짧았던 친구들이에요. 6,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YG 연습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다소 조금 미숙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작자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n what? 윤재혁은 연습생 7개월 차인데 좀 급성장하는 게 좀 보였어요. 제 눈에 급성장하는 게 좀 보였어요. 제 눈에. Oh, he seems to be in a good mood today. Oh, I mean the producer. Oh. 자, 그럼 바로 으르렁 팀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Okay, now we'll get to see. 현재까지는 부메랑 팀이 647점으로 1등을 How well the first team did? 그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Let's go. 으르렁 팀의 투표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아쉬움이 컸었고 진짜 엄청 컸었고 자 1등 팀은 전원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기 때문에 남은 두 팀의 경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 다음 팀은 최강 실력파 연습생들이 뭉친 만큼 더욱 기대되는 더맨더머 팀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오픈 더 트레저 박스. 진짜 이 많이 갈았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자. 거의 어벤져스. They're really good. 한 번 들어왔던 형들이고. 와. 형도 지나서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 잡았겠다 이런. 좋아. 오. 지금 신나는 건 내가 볼 때 지금 오케이야. 지금까지 본 거 제일 좋다 지금. 제일 좋다. 와우. 좋네. Oh no, this is making me scared. Because usually it's the opposite. Like when things go well on rehearsal, they don't go well on stage. And wait, they when things go wrong on rehearsal, they oh please just do well, please, please. Oh. It's my first time listening to the song. He's really good, this guy. Yeonbin. Oh. Ah. Everybody's having fun. Oh. 자, 더맨더머 팀의 무대 잘 봤습니다. 과연 오늘 뒤에 있는 우리 트레저 5하고 이 팀의 무대가 누가 이기게 될지 벌써. 그럼 지금부터 더맨더머 팀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등 팀은 647점을 획득한 부메랑 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트레저 메이커분들은 어떤 평가를 했을지 더맨더머 팀의 투표 결과를 더맨더머 팀의 결과를 보여주세요. 우와. How much?
64점입니다. 사랑한다. 와우. 이로써 덤앤더머 팀이 부메랑 팀을 제치고 1등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By a lot. 마지막 남은 팀은 트레저 파이브입니다. 네. 이길 oh. 자신 있으세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오. Oh. 자, 과연 트레저 파이브에게 이길 수 있을지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What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really big. So,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트레저 파이브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Get up, get up, get u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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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경제가 되는 팀이 있을까요? 역시 트레저. 인기 많은 멤버들도 모였고. 진짜 다 있잖아요. 그냥 광예담, 승훈이 형, 정우, 하루토, 케이타 다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이걸 하다니. 와, 이거 하게 되다니. 아, 약간 멋있을 것 같아. 하루도 멋있을 것 같아. 아,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삘이 와요. 저 눈은 널 알아보게 됐어. 이게 이겼다. 이겼어. 무대 하나 만들자. 초반에 예담이가 시험 기간이라 많이 못 왔잖아요. 트레저 파이브 예담이 시험. 예담이는 예담이가 아. 시험 기간이라. 아 맞다 맞다 맞다. 예담이. 아야. 오. 오늘 두 번째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정신이 없어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학과 준비도 하는 게 솔직히 다 할 수 있을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궁하다 궁하다 타다 궁하다 음향은 드리는 못할 줄 알았는데 안무는 3초 만에 바로 배웠더라고요. 예담이 형이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He what? 30 minutes? 30.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담이가 시험 기간 때문에 계속 연습을 못 나오다가 오늘 와서 딱 한 시간 맞춰보고 지금 그렇다면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한 시간 맞추고 지금 빠듯하게 연습해서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하루도? Oh yeah, of course. The deep voice.
Oh, okay, okay, okay. He's changing the rap. Woo! I'm not sure they can beat the Dumb and Dumber team, but they really did. But they did really good. Yeah, we'll have to wait and see. 트레저 파이브의 무대 잘 봤습니다. 하루토. 네. 하루토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니요. 네. 아니 언제 이렇게 팬덤을 모으신 거예요? 제 얼굴로. 제 끼가 많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다섯 명 멤버 중에서 박예담 군에게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박예담은 목소리도 좋지만 일단 노래를 굉장히 맛있게 해요. 근데 오늘은 춤도 참 맛있게 췄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무대를 보면서 가장 힘이 좋은 멤버는 아마 김수훈이지 않을까 싶어요. Finally. 가장 남자다운 친구를 뽑으라면 김수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강렬한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Finally. 오늘 뭐 김수훈을 만난 지 한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Oh, wow. 와이지 들어와서부터 딱 지금 이 순간까지의 소원이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께 칭찬 한번 받아보자 이거였는데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광의 1등 팀! What happened? Yeah. Oh. Yeah, they did really, really, really great. Oh. 하루도 crying. No, this is this is so hard. 정우군 또 막내로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Oh no, they're all crying. 다섯 명에서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후회 없이 한 것 같아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약 50점 차이로 트레저 팀이 2등을 차지하게 됐고요. 최종 1등은 덤앤더머 팀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 1등 팀
우리 더맨 더머. This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because like. 좌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해요. 과연 첫 번째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t's so hard. 고독감 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네요. 오늘이 다섯 명 중 첫 번째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예담군입니다. 네, 첫 번째 연습생은 방예담 연습생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합격자 발표해 주십시오. 다음 합격자는 하루토? 하루토입니다. 두 번째 합격자는 하루토였고요. No, like this third person he's going to call. Wow. 연습생은 단 세 명. Oh wow. 하지만 이 중 단 한 명만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예담, 두 번째 하루토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었고요. 세 번째 멤버를 놓고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여기 트레저 있는 친구들이 워낙 사장님이 좋아하시고 어쨌든 사장님이 선택을 하실 건데 뽑아줄 것 같진 않다 느꼈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고민 끝에 내린 마지막 합격자는요? 박정우 군입니다. 정우 군입니다. 잘했어. like how to be happy. 합격자는 How do you feel happy in this situation? 그리고 합격자석에 함께하지 못한 케이타 그리고 김승훈 군 무대 뒤쪽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잘했잖아요. 괜찮아요, 형. 뭐하고 살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진짜 데뷔라는 걸 하고 싶었었는데 놓쳤으니까 저건 하려고 딱 서서 딱 봤는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 김승훈이 저렇게 힘 있는 퍼포먼스라니까 굉장히 괜찮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 김승훈을 만난 지 한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란 걸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싶었었는데
탈락이란 걸 하게 됐으니까 되게 죄송한 마음이 크죠. 네, 점점 파이널 합격자석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경연에서 3등을 차지한 부메랑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Only two from this. 두 명만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대요. 다섯 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될 두 명의 연습생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합격하게 될 멤버는요? 최현석 군입니다. 아, I hate this. 네, 이제 남은 부메랑 팀 Only one. 네 명의 팀원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파이널 합격자석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합격자는요? 박지훈입니다. 탈락자 세 분은 다시 연습생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거예요. Like too many good people, too many. 한국에 와서 진짜 힘들어도 쉬지 않고 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That's so sad. After seeing his story in the past episodes, 자 이제 Yoshi story. 파이널 합격자석은 단 한 자리입니다. 과연 I don't even know if I was like if I was watching this during the time it was airing, if I would be able to feel happy if the ones I was rooting for were chosen because like there's so much. Talent going back to the treasure box or whatever. Oh, okay. So only one from this team. 합격자석은 단 한 자리입니다. Is it going to be Jonghwan?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 그 한 명을 Probably. 지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연습한 개월 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연습생들. There's Jaehyuk too. 이렇게 들어온 지 6개월, 7개월 된 친구들이 연습생 5년 차하고 같이 결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 다들 버거웠겠지만 굉장히 수고했다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강석화가 7개월 됐고 장윤서가 6개월 됐습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 이 친구들 가능성을 봤고요.
오늘 아쉽지만 이 두 명은 먼저 탈락자입니다. 와우. 자, 그럼 김종섭, 서정환, 윤재혁 세 명 중에 한 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김종섭 군은 K-POP 스타의 우승자였죠. 네, 보이프렌드라는 팀으로 우승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종섭이가 경험이 많아서 프로 같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종섭 군은 오늘은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소정환 군과 윤재혁 군을 두고 허탈했어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왜 미리 알고 있는지. 정환이는 또 잘생겼고 표정이나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고. 마지막 합격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에 가게 될 트레저 11의 마지막 합격자입니다. 마지막 합격자는 소정환 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정환 군과 윤재혁 군을 두고 오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소정환 군은 트레저 세븐에도 들어갔던 적이 있을 만큼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었고 윤재혁을 두고 고민한 이유는 오늘 무대에서 윤재혁이 제일 잘했어요. 윤재혁이 제일 잘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잘하고 싶은데 근데 This must feel terrible. Like it's like I always oh not always I almost you almost made it for like just a little bit more so you, they'll probably feel like oh if I did this or that if I practiced just a little more maybe 쌤 조용히 많이 늘었어요 퍼포먼스 잘했는데 네 퍼포먼스 제일 잘하더라고 얘가 재혁이 급성장하는 게 좀 보였어요 제 눈에 아마 기쁨의 눈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because of like being complimented. 시원섭섭했어요. 비록 끝까지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었고 얻어간 것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잊지 못할 와우 하나의 추억이지 않나 싶습니다. 드디어 다음 경연에서 여기 있는 11명의 연습생 중 YG의 새로운 보이그룹 멤버가 탄생하게 될 텐데요. 자,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 아마 여기 있는 우리 11명의 연습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 몇 명의 yeah, how many? 연습생들이 합격을 하게 됩니까? 7? 보석함 방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정말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놓치기에 아까운 문제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Yes. 처음에 제가 보석함 1회를 시작할 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최종 Five. 멤버 수는 5명이라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YG의 다음 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멤버 수는 몇 명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정했습니다. 총 11명의
트레저 중에서 파이널에서 결정하게 될 최정 멤버 수는요. 7명입니다. 7명입니다. Is 네. is two? Five are getting eliminated. Not five, four are getting eliminated, but yeah. Better than five members. 최종 7명 안에 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텐데요. 자, YG 보석함의 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의 7명 조합을 만들어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Oh, the debut members that actually didn't end up being okay. Baby. 지난 경연 때 관객 투표했었잖아. 그 결과와 대표 프로듀서님 의견을 반영해서 두 명이 추가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어. 아. 제가 마지막으로 13인에 올릴 멤버 이름을 발표하면 팬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 친구의 상승세가 조금은 기대가 되고 무섭습니다. 오케이. Alright, that was my reaction to episode number 9 of YG Treasure Box. Now we only have episode 10 ahead of us. I'm really excited to see who were the 7 members because I really have no idea, and I have no idea how Treasure ended up with 12 members. But yeah, that was my reaction. I hope you guys enjoyed it. Please leave a like and a comment in this video. And if you're not subscribed to the channel, please consider subscribing. Thank you for watching, guys.